안녕하세요. 저는 보컬 전공 이다한이라고 합니다. 좀 더 락적이고 화끈한 무대를 준비했거든요. 예리밴드, 피코, 녹스, 필베이 이런 분들에게 꿀리지 않는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연은 저로 인해서 락 페스티벌이 될 겁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예. 나 카페 가자 우리. 안녕하세요. 기타 윤수빈입니다.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보컬 전공 조혜리입니다. 이번에 제가 처음 하는 공연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.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재밌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너희들 나 하나 보겠다고 나 무대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2시간 걸려서 서울도 오고 나 때문에 온 거 아닌 거 알아. 서울 공연하러 온 거 아는데 뭔가 정말 고맙고 또 조심히 또 재밌게 서울 여행하다 가라.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조혜린입니다. 첫 번째로 고른 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.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제가 아이유랑 수지를 닮았는데 수지보다 아이유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서. 예린이가 자기 아이유랑 수지 닮았다 그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? 민상아? 누나 있잖아요. 아이유 닮았다고 아이유 곡한다는 누나. 도무지 진짜 찾아봐도 발톱에 때만큼도 닮은 점이 없는데 진짜 집에 거울이 없나봐요. 하나 사다 주고 싶네 진짜. 두 번째로 고른 곡은 에일리의 보여줄게인데 제가 평소에 풍겨지는 그런 섹시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섹시와는 전혀 다른. 아 그리고 맨날 옥수수 정차 1.5리터 이만한 거 옆집에 다니거든요. 목을 축이는 건지 배를 채우는 건지. 1.5리터짜리 그 옥수수 정차 그거 먹는다고 V라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그거 먹으면 더 저는 20살 이민성입니다. 이번에 첫 공연인데 제 외모가 되니까 네,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아이 또 이랬어. 한번 하고 나갈게 이것만. 니 방 가세요. 빨리 나가. 내 방이야 여기. 20살 이민성입니다. 아 뭐 하는 거예요? 이거만 치고 나갈게. 아유 제 방이잖아요. 아 이거만 치고 나갈게. 이거만 치고 나갈게. 아유 뭐 하는 거예요 진짜. 아 너무 좋겠네. 아유 20살 이민성입니다. 더킨 정기 공연